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좋아해 라고 말할 것을 기억한다 정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투부정사는 이따금 미래성을 나타낼 수 있고 반대로 ing는 이따금 과거성을 나타낼 수 있어. 자, 다음 136쪽 여기 시험에 나온다. forget plus to do 뭐뭐 할 거 잊었어. 여기서 to do는 미래성을 벽만 쳐다보고 있어도 재미있고 remember plus ing 뭐뭐 한 거 숨만 쉬어도 재미있고 과거성을 나타내고 remember plus to do 뭐뭐 할 거 기억해 공부 빼고 다 재밌는. 넌 체크 안 해? 응? 시험 기간. I forgot calling my wife. 내 아내한테 전화한 걸 까먹었어. 뭘? 뭘 체크해? 지금 뭐 안 해? 시험에 나오는 거 체크해 주잖아. 너 우유 사온 거 잊지 마. 근데 너는 왜 다 필기돼 있어? 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쌤이 지금 다시 집어주는데. 난 수업을 들었으니까. 재수없어. 제발 오늘만큼은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니네 공부 안 해? 할 거야. 잠깐만. 지금? 싫어? 전혀. 가입시다. 야, 니네 어디 가냐고. 위층에 PC방. 딱 한 번만. 야, 오랜만에 마트 할까? 될라나 지금? 돼. 아, 돼. 돼. 무조건 돼, 무조건 돼. 야, 뭐야, 연락할게. 공부 잘 되고 있어? 아니, 그냥 너랑 도서관이나 갈걸.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공부만 하고 싶었는데. 하나야. 어? 도서관 간다며. 과외 끝나고 가기 전에 들렸지. 같이 공부할래? 오늘만큼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어디 하고 있었어? 글러먹었네. 이거 좀 헷갈려서. 엄청 어려운 거 하고 있었네. 어려울만 하지. 그 remember to say랑 remember saying이랑 뭐가 다른 거야? remember라는 동사 뒤에 동사 플러스 ing가 붙으면 과거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saying이 되면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라고 해야지. 내가 전에 너한테 시험 공부 같이 하러 갈래?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라고 할 때는 saying, ing를 붙이는 거야. 그럼 to say는? to say는 미래지. 말할 것을 기억한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좋아해 라고 말할 것을 기억한다 정도? 어? 오늘 너를 만나면 좋아해 라고 말해야지 라고 다짐한 상태에서는 to say를 쓰는 거지. 좋아해. 너 나 좋아해? 몰랐어? 그렇게 티를 많이 냈는데. 오늘만큼은 그냥. 나는 너 두 달 전부터 좋아했는데. 두 달? 나는 너 2년 전부터 좋아했는데. 무사히 지나갔으면.
했는데 어디야? 도서관 같이 가자. 나 이제 과외 끝나서 도서관 가려고. 알겠어. 안녕? 듣던 대로 말이 없구나. 뭘 들으셨길래? 내 동생이 너 말 없다고. 뭐 그래서 좋다 그러던데? 네? 내 동생이 너 좋아한다고. 맨날 네 얘기만 하거든. 누구 형이지? 민희 형이겠지. 우리 중에 형인 사람 민희밖에 없잖아. 아...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된다. 비밀이거든. 비밀은 말 안 해야 비밀 아니에요? 아유, 괜찮아 우리 사이에. 그리고 내가 입이 무거운 편이라서 내가 얘기해도 나 아닌 줄 알걸 아마? 네? 이거 커피 원 플러스 원이야. 하나 더 가져와. 오늘부터 시험 기간이다. 내 동생이 너 좋아한다고. 맨날 네 얘기만 하거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시험 기간. 어디야? 거의 다 왔어. 아 그래? 나 지금 나갈게. 아니야, 안 나와도 돼. 이미 나왔는데? 어? 뭐야? 우유는 내 건가? 응. 자. 내가 좋아하는 네가 고마워.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서 오늘 하루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다. 딱 세 개 사왔네. 커피 두 개, 우유 하나. 왔어? 둘이 같이 있었네? 응, 같이 공부하고 있었지. 자. 어? 나 주는 거야? 고마워. 응. 가자, 공부하러. 가자. 오늘만큼은. 내가 도와가줬다? 내가 똑같은 거야. 그냥 지나갔으면 했는데.